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림 파괴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파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deforestation입니다. deforestation. 이 단어는 일단 forest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네, forest가 숲이란 뜻이에요. 숲. 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리라든가 이탈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숲을 이제 이탈시킨다는 거죠. 이 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접미사죠. 서픽스죠, 서픽스. 접미사. 이제 앞에 있는 그 접두사는 프레픽스라고 하고요. 접미사는 서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te가 붙으면 이제 동사형 있죠. 동사. 동사시키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tion이 붙은 거죠. 이제 명사. 그래서 이 ation이 이제 붙어서 이제 이게 명사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숲을 분리시킨다, 파괴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에코시스템 하면 이게 생태계를 말해요, 생태계. 자연이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콜로지는 생태학. 이게 숲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산림이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숲을, 너무나 지나치게 그 파괴하는 거.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이제 세계의 어떤 산소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또 파괴하면 안 좋겠죠.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상당한 시청률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생태 관광하면 갯벌 체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갯벌에 가서 열심히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이 일종의 생태 관광이죠. 우리가, 갯벌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서해안을 가면 제부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갯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갯벌을 체험하는 이런 이 생태 관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그 거기에 서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관광도 하면서 캐면서 이런 것이 이제 생태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무분별하게 어떤 산림을 파괴하면 그 결과는 결국 또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산림의 개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인 합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사람은 같이 이렇게 존재해야지 천인 분리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늘 속에 사람이 있는 거죠. 천이 있고 그 속에 인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천인 합일이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천인 합일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천인 합의를 또 명심하셔서 무분별한 이런 자연의 개발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